Fukushima.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.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수산물에 대한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 반응들이 나올 거라 생각되고 처음 터졌을 때 우리나라 소금값이 한 4배 정도까지 제가 뛰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.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아직 예측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피해 사례가 나오기 이전에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게 되잖아요.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가족들의 건강이 가장 염려가 되고 어떤 현실로 다가올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공동 자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국민들의 안전, 그다음에 우리 삶의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해결점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